사이렌 소리가 큰 이유는 그 소방차가 어떤 그런 사이렌을 키면서 위급성 또는 응급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사이렌 소리를 키면서 이제 그 도로를 가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이렌 소리를 들어가지고 또 피한다든지 또는 양보해달라는 그런 일종의 경보음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소방차 소리가 일정하네요. 제가 아까 전에 들었을 때는요, 소방차 소리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이렇게 약간 달랐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때 들을 때는 소방차가 가만히 있는 상태였는가요? 아니요, 이동 중이었었어요. 이동 중이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동 중일 때의 소리와 또 가까이 있을 때의 그 소리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시죠. 소방차가 이동할 때 사이렌 소리가 달라진다?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호랑이 친구들, 움직이는 사이렌 소리에 따라 어떻게 소리가 변화하는지 알기 위해 이 넓은 곳으로 찾아왔는데요. 호랑이 친구들, 같이 한번 실험 결과가 어떨지 들어보세요. 제가 듣는 것처럼 호랑이 친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귀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다 됐어요? 네.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자, 꾸러기 친구들도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정말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소리의 높낮이가 다 다르죠? 네, 그러네요. 아저씨도 차 안에만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소리가 바뀌는 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소방차가 이동할 때 사이렌 소리. 고랑이 친구들, 움직이는 사이렌이 먼 곳에 있을 때랑 가까이 있을 때랑 소리 높낮이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럼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잘 알아보세요. 소방차가 이동할 때 사이렌 소리는 왜 달라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탐구대장 한동현 대원이네. 소리의 비밀을 밝혀주실 배명진 교수님. 근데 교수님, 네. 사이렌 소리가 멀리 있을 때랑 가까이 있을 때랑 소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지 궁금했는데 이 영상 좀 봐보세요. 이게 뭐예요? 정말 그렇게 들리네. 이것은 바로 이 소리의 도플러 효과에 의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도플러일까요? 네. 오스트리아의 학자 도플러. 기차가 지나갈 때 소리의 높낮이가 점점 변하는 데서 단서를 얻어 도플러 효과를 발견했다고 해요. 소리는 얼마나 이 파동이 빠르게 오느냐, 늦게 오느냐 이제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걸 우리는 높이. 많이 반복이 되면은 음이 높다 그러고 또 천천히 파동이 발생이 되면은 음이 낮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앰뷸런스 사이렌에서 동일하게 500Hz를 이렇게 켜놓고 오더라도 네.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 빨리 오는 속도만큼의 파열의 개수가 더 많이 느껴져요. 차가 가까이 올수록 파동수가 많아져 소리가 높게 들리는 거였어요. 플레이 현상을 한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요? 도대체 이건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 이게 종이인가요? 종처럼 생겼어요? 네. 도르를 위에다가 스피커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스피커. 스피커 보이죠? 여기. 네. 스피커가 이제 일정한 소리를 내게 되면 네. 그 일정한 소리로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네. 이 스피커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네. 빠른 속도로 네. 그러면은 일정한 소리가 들리지 않고 변조된 소리로 들리게 돼요. 제가 이렇게 잡아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소리를 먼저 낼게요.
지금 소리가 나오는데요? 예, 그게 귓고막을 1초에 500번